나 옆에 좀 소개시켜줘요. 누구세요? 잘생긴 옆에 분은 누구세요? 럭셔리 당구장의 사장님. 아, 여기 당구장의 사장님? 친구? 원래 친구? 친한 친구? 친구가 처참해졌어요. 어? 처음 보는 사이 같은데? 어? 이 당구장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27살. 이 당구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럭셔리 빌리어즈라고 해요. 럭셔리 빌리어즈 정식 명칭은?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7월? 네. 몇 개월 된 거예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와, 이 당구 젊은 나이에 진아랑 동갑이면, 야, 젊은 나이에 이 좋은 클럽을. 어떻게 우리를 조이가 간다를 초청하게 되셨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 당구 동영상 되게 많이 보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선수가 더 진하니까 부탁해가지고 진하를 보고 싶어가지고 초청하신 거 아니고? 아, 아니에요. 저는... 초청해 감사하고 당구장이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밖에 건물은 좀 연식이 돼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늑하고. 음료수는 다 서비스라는데 가격은 아니고 대대 5대, 중대 2대 저희 럭셔리 빌리어즈만의 장점이 있다면 한마디 저희는 나이를 10대부터 네. 70대까지 다양하고 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도 다양해요. 팝송부터 해서 트로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들 되게 재밌게 놀아요. 가족같이? 네. 아, 이런 아담한 당구장이 장점이죠. 방금 나한테 했던 거 다시 해줘요. 여기 뭐 진아 팬들 네. 유튜브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 음료수라도 뭐 좀 혜택이 있습니까? 아,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네. 컵라면, 햇반 다 서비스를 해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줄 테니까 놀러오세요. 컵라면, 햇반까지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갑자기 식욕이 땡기는 거 아니야, 진아? 저 좀...